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 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에서 탕하와 하이사즈는 3시간 동안 서로 맞짱을 떴지만 승패가 나지 않았었는데요. 하여 그냥 무승부로 하였고 이 술집을 찾아서 척 앉았다고 합니다. 배고팠던 김에 이 고기들을 와작와작 뜯고 술도 몇 근씩 쭉쭉 들어가니까 기분이 또 둥둥 뜨는데요. 이어 짠조리니 술잔을 척 드는데요. 자, 오늘 두 분 덕분에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구경을 했습니다. 탕하후 형님과 하이사스 형님은 정말로 이 시대 최고의 싸움꾼들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날에 두 분 의형제를 맺는 게 어떻겠습니까? 짱조린이 얘기하자 탕하후와 하이사스는 서로 마주 보더니 하하하 하고 통쾌하게 웃고는 하우 하우 하면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술상을 또 곁으로 드르륵 하고 치우고 이 두 명이서 무릎을 꿇고 피를 나는 의형제로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어 짱조린 마적대와 하이사스 마적대는 아주 자연스럽게 피를 나는 동맹으로 되었으며 또 그 뒤에는 더더욱 가깝게 지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하이사스의 활약이 아직 끝난 건 아닌데요. 나중에 짱조린이 이 정부군으로 평선된 뒤에 몽골로 쳐들어가라는 명령을 받거든요. 그 몽골인 마적대 놈들은 또 독특한 특징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몽골 놈들은 전투에서 총을 잘 쓰지를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 놈들이 작전 방식은 이 제일 무식한 말들을 타고 칼을 휘두르며 죽자고 덤비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봤자 칼을 잡은 놈들인데 총으로 쏴 죽이면 안 되냐고요? 이 몽골인 마적대 놈들은 죽는 것도 두렵지 않는지 앞에 놈이 총 맞아 죽어도 그 뒤에 놈은 추호의 겁도 없이 이 더더욱 무서운 속도로 달려든다고 하는데 그러한 뜻밖인 모습을 바라보는 청나라 군사들은 찔 얼어서 갈팡질팡한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용맹한 군사들은 어떠한 군사겠습니까? 이 자신이 죽는 걸 두려워 안 하고 무작정 덤비는 놈들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겁쟁이 청나라 군사들이 눈에는 이 몽골 놈들이 흡사 사신 같아 보였다고 합니다. 이어 붙어보기도 전에 이미 대혼란에 빠지게 되었으며 무참히 짓밟히게 된다고 합니다. 하여 그 뒤에는 이 몽골 놈들이 쳐들어온다 라고 듣기만 해도 그냥 간담이 서늘해지는데 뭔 전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짱조린이 군대도 똑같은 처지여서 이 큰 골머리를 썩이고 있었다는데요. 하지만 이때 혜성처럼 나타난 게 바로 이 하이사즈였다고 합니다. 근접전?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 바로 근접전이 아니겠니? 아우야, 어디 그 몽골 놈들이 대갈통이 얼마나 크나 한 보자야. 야들아, 도끼 준비해라. 하이사즈 마적대는 그때 1500명 좌우밖에 안 되었지만 짱조린한테는 엄청난 힘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죽어라 쳐들어오는 몽골 놈들을 이 도끼로 마구마구 찢어버리자 그제야 짱조린 군대가 사기가 와 하고 오르는 거였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 전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군사의 사기잖아요. 일단 사기가 제대로 오르면 그 뒤에 있던 다른 군사들도 다들 용맹해지는데요. 짱조린이 몽골 놈들을 무찌를 수 있었던 제일 도화선이 바로 이 하이사즈의 마적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전쟁에서 수많은 공로를 세우면서 한때는 탕하후와 칸초시와도 이 어깨를 나란히 비빌 수 있는 위치에까지 오르게 되었었는데요. 그러면 그러한 엄청난 인물이 왜 남은 사진이 없을까요? 하이사즈의 전투 방식은 또 그만이 독특한 특색이 있었다는데 보통은 이 두목이 쳐라 하고 명령을 내리면 밑에 놈들이 와 하고 진공을 하잖아요. 하지만 하이사즈는 지가 제일 앞에서 야들아 치자 하고 소리 지르고는 이놈이 제일 앞장 서서 이 도끼를 휘두르며 들어간다고 합니다. 하여 아쉽게도 이 몽골 놈들과의 전쟁에서 하이사즈는 장렬하게 전사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건 또 다 나중에 얘기고요. 그렇게 하이사즈까지 짱조린한테 우호적으로 동맹을 맺자 짱조린이 영향력은 거의 전 요령성에 뻗치게 되었다는데 짱조린이 본거지인 쩌우자묘 지역과 이 텐쇼펑이 텐쩐타이 지역 이어 짱스페이 빠져타이 지역과 순례천이 다후산 지역 그리고 위중안푸 지역 지역의 하이사즈의 부두 지역까지 전 요령성이 7만 평방킬로미터나 되는 지역이 이 짱조린 마적대의 나와바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마적대 수는 하이사즈의 마적대까지 합하면 4,500명이나 되었고요. 이제 그 누가 짱조린과 비교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야들아, 우리가 지금 마적대 넘버원이라고는 하지만 다장산 난, 但是 쪼장산 更难이란 말도 있다. 그 뜻인즉 이 천하를 얻는 것도 힘들지만 그걸 지켜내는 게 더욱 힘들다 이거다. 다들 각자 자신들이 마적대를 훈련을 빡세게 시키고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적들을 대비를 잘해라. 이제 나와바리가 엄청나게 넓어지자 짱조린은 각 지역을 차지하는 행동대장들을 다시 임명하게 되는데요. 텐쩐타이 지역이 텐쇼펑과 빠지오타이 지역이 짱스페이는 원래 지역들을 그대로 차지하고 이어 짱징회는 계속하여 무능력한 짱스페이를 도와서 빠
가져 다리를 관리를 하는데요. 이어 따 후산은 계속하여 순례천이 차지하고 장조린이 비밀보험을 창고인 홍로센은 계속하여서 른장괴가 맡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번에 새로 얻은 세계 지역을 또 새로운 주인한테 줘야 하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크고 이 제일 중요한 지역인 중안푸는 이제 탕알후한테 줬다고 합니다. 따려와 알려의 지역은 원래대로 관리하면 되었고 이 따저와 알저의 나와바리였던 왕하이스가 남았었는데요. 네, 그러면 이 왕하이스는 누구한테 주죠? 당연히 공도도 많이 세우고 이 짱조린 마적대 에이스 전투력인 칸차오시한테 줘야겠죠. 이제부터 탕아후와 칸차오시 이 두 놈도 자신이 나와바리가 있는 강바지로 되었답니다. 그렇게 다들 각자 자신이 나와바리를 지키면서 당분간은 조용한 나날들이 이어지는데요.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짱조리는 이 쩌우자 묘에서 군사훈련이나 시키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 멀리에서 이 군사 한 명이 막 달려오는 거였었는데요. 보고 얻으신 큰일 났습니다. 큰일이요. 짱조린이 그놈을 보자마자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는데요. 이놈은 다름이 아니라 홍로센이 른짱코의 밑에 있던 놈이었으니까 말입니다. 어르신, 홍로센이 기습을 당했습니다요. 웬 복면을 한 놈들이 이 홍로센에 쳐들어왔는데 른짱코의 형님이 저를 먼저 보내서 이렇게 지원을 오게 되었습니다요. 뭐? 그러다 짱조리는 이 몽둥이의 뒤통수를 떵 하고 얻어맞은 멍멍한 느낌이 드는데요. 다른 지역이 당했다면 모르겠는데 그 홍로센이 어딥니까? 이 짱조리는 모든 보물들과 이 탄약들을 보관해 놓은 곳이 아니겠습니까? 야들아, 다들 말이 올라라.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야 된다. 이라짜! 짱조리는 정신없이 말을 잡아타고 막 달렸었고 그 뒤에는 수백 명의 마적대가 이 말을 타고 따라서 달렸다고 합니다. 지금 이 짱조리는 머릿속이 그냥 텅 비었는데요. 이놈도 무심한 게 가요. 자기가 위를 그렇게 이겨놓고서 위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다니 말입니다. 하지만 짱조리는 이 홍로센은 그냥 아무런 방비 없이 놔두지는 않았었는데요. 무려 500명이나 되는 마적대를 그곳에서 지키게 하였으며 이는 모두 다 른장괴가 이 열심히 훈련을 시킨 정예병들인데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었을까요? 빨리 가봐야겠죠. 이 홍로센에 도착하자 네, 그곳은 완전히 그냥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대뜸 먼저 보물창고로 달려가 보는데 헐, 먼지 하나 남기지 않고 깔끔하게 털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다 짱조린은 그만 다리가 풀려서 털썩 주저앉았는데요. 짱조린이 위한테서 빼앗은 모든 금은 보화들과 이 무기들, 탄약들까지 모두 다 이곳에 보관한 거였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곁에서는 이곳을 지키고 있었던 른짱괴가 총에 맞아서 할딱할딱 거리면서 앉아있는데요. 큰형님, 면목이 없습니다요. 저를 믿고 보물창고를 맡겨줬는데 이 중요한 걸 제가 빼앗기다니. 아이고. 그러자 짱조린이 묻는데요. 른장코야, 놈들은 어떤 놈이대? 어? 혹시 놈들 중에 아는 얼굴이 없대? 하지만 른장코는 이 머리를 절레절레 졌는데요. 놈들은 모두 다 복면을 하고 있어서 대체 어떠한 놈들인지 보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한 300명쯤은 돼 보였는데 모두 다 큰 말을 타고 왔으며 전투력이 그렇게도 강하더라고요. 이 놈들이 총을 당당 하고 쏘고 다니는데 그렇게도 치명적이어서 저희 애들은 뭘 어떻게 해보지도 못하고 다 당하고 말았습니다요. 우리 쪽에는 500명이나 되었고 제가 그렇게 열심히 훈련시키나 한 것도 글쎄 그 놈들을 당해 못내고 전멸하고 말았습니다요. 그러다 짱조리는 이 런짱코의 어깨를 다독여 주는데요. 야들아, 전장을 다시 한번 잘 살펴봐라. 이놈들도 사상자가 있을 게 아니니. 이후 전장에서의 모든 마적대들을 체크해봤지만 이 죽고 상처입은 마적대들은 다 짱조린 마적대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놈들은 한 놈도 죽지 않았다고? 이게 말이 되니? 그러자 홍로센이 마적놈들은 얘기를 하는데요. 네, 어르신, 그건 아닙니다. 이 죽고 상처입은 놈들이 몇십 명은 돼 보이는 것 같던데 이 놈들이 지들 말에 다 태워서 다 떠나갔습니다요 라고 하는데요. 그러자 곁에서 이 탕아후가 빡쳐서 팔팔 뛰는데요. 이게 누가 한 짓이겠니? 어? 딱 봐도 우리한테 앙심을 품은 쌍조즈가 한 짓이 아니겠니? 이 련영성 바닥에서 이제 우리한테 앙심을 품은 놈이 그놈밖에 더 있을까? 네, 혹시 이 쌍조즈가 기억나시나요? 짱조린 마적대가 제일 초창기에 성립되어서 한참 이름을 날리고 있었을 때 그 쌍조즈가 짱조린을 찾아왔었잖아요. 그때까지는 이 피렘이었던 짱조린을 보고 자신이 밑으로 들어오라고요. 그 시기 쌍조즈의 나와바리가 바로 이 련영성에서 제일 큰 아지트인 중안푸였다고 합니다.
하여 그 시기에는 중안푸 쌍조지로 불리웠죠. 하지만 저희 이야기는 이 짱조리는 위주로 쭉 가다 보니 그들의 이야기는 생략이 되었었는데요. 그 뒤에 펑링거가 쌍조지를 몰아내고 이 중안푸를 차지했다가 또 그 뒤에 위가 펑링거를 몰아내고 중안푸를 차지하였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이 중안푸를 차지하는 사람은 전 연영성인 마적대 바닥이 강바지를 의미하는데요. 요번에 짱조린이 위를 처단하고 중안푸를 차지하니까 전에 이곳 주인이었던 쌍조즈가 이 배가 아파서 뒤통수를 쳤다라는 게 바로 이 탕아후의 주장이었다고 합니다. 이어 탕아후는 쌍권총의 옆구리에 쿡쿡 차고 이 말채찍을 잡고 일어나는데요. 아우야, 더 말이 필요 없다. 나한테 군사 2,000명만 달라. 그러면 내 그 쌍조즈의 대가리를 베어서 너한테 갖다 줄게. 탕아후는 씩씩거리면서 금방이라도 쳐들어갈 기세였었는데요. 하지만 짱조리는 잠깐만요, 탕아후 형님, 우리 다른 형제들의 얘기도 한번 들어봅시다. 저기 순례천 형님이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저번에 하이사드 칠 때 이 순례천의 얘기를 듣지 않아서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때부터 짱조리는 이 순례천을 더더욱 높게 보았으며 매번 다 그의 의견을 묻었었는데요. 이 순례천은 아우야, 내 생각은 다르다. 이는 쌍조즈가 했을 가능성이 매우 적다. 우리 마적대가 지금 한창 전성기인데 그 쌍조즈가 뭔데? 걔가 만약 강도질하는데 성공했다고 치자. 그러면 그 금은보화들을 써볼 목숨이나 붙어있을까? 그 늙은 살쾡이 같은 쌍조즈가 과연 이러한 간단한 도리도 모를 리가 있겠냐? 그놈은 무조건 알고 있을 테고 지금 아마도 직소리도 못 내고 우리는 눈치나 슬슬 보고 있을 거야. 그래요? 그러다 짱조리는 안절부절 못하는데 그럼 형님이 생각했을 때는 이게 누가 한 집 같아 보입니까? 그러다 순례천은 런장코의 500명이 맞을 때는 제일 처음부터 우리를 따라다녔던 에이스 군사들이다. 또한 런장코이가 이미 몇 년 동안 이 훈련을 빡세게 시켜서 다들 그 누구한테도 뒤지지 않는 최정예 군사들이지. 근데 이러한 500명이 런장코의 마적대를 단 300명으로 무참히 집합아놨다고? 이 세상에 이러한 300명이 마적대는 딱 한 무리가 있지. 순례천은 얘기를 다 하지 못하고 이 탕아후의 눈치를 슬슬 살피는 거였었는데요. 그러다 짱조리는 뭡니까 순례천 형님, 할 얘기가 있으면 그것까지 시원시원하게 한번 해보시오. 짱조리는 얘기가 떨어지자 순례천은 얘기를 이어가는데요. 이는 천하제일 총잡이군 뚜리 싸니 마적대여야 가능한 일이다. 그 칭막한 산지고에는 3,000명의 마적대가 있다 하지만 그 중에 에이스들만 모여서 이 훈련을 시킨 특수군사들이 있거든. 이 특수군사는 뚜리산이 오랫동안 친히 훈련을 시키고 이 움직여서 그 전투력은 려녕성을 넘어서 아마도 전국적으로도 1등일 거다. 뻥이 아니라 짱조리나 이 뚜리산이 이끄는 300명의 특수군사들은 그 른장코의 500명이 아니라 1,000명이 덤벼도 상대가 되기 힘들다 라고 하는데요. 그러자 이때 뭐라고? 니 말 다 했니? 갑자기 곁에서 탕아후가 확 나타나더니 이 순례천이 멱살을 꽉 잡아서 확 그대로 들어버리는 거였답니다. 내 보자보자 하니까 니 뚫린 입이라고 막말하니? 어? 침막한 산지고가 어디야? 이 짱조린이 양아버지가 있는 곳인데 어떻게 우리를 칠 수 있다는 건데? 너 우리들이 관계를 갈라놓으라고 아주 작정을 했구나. 어째 죽고 싶니? 네, 이 탕아후한테 멱살을 잡힌 순례천은 어기 막혀서 답답한데요. 에헤, 얘기를 하라니까 한 건데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아래 것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어 다들 탕아후를 겨우 떼어 말리자 곁에 있던 짱조샹도 한마디 하는데요. 네, 제 생각에도 순례천 형님과 똑같습니다. 지금 이 려닝성 바닥에서 우리와 힘을 비길 수 있는 곳이 어딥니까? 그 침막한 산지고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모든 보물들을 이 홍로센에 보관한 거를 그 멀리에 있는 쌍조즈가 어떻게 압니까? 하지만 뚜리사는 항상 우리를 잡아먹지 못할 으드렁거리는 놈이니까 그 우리들이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다 환히 꿰뚫고 있겠죠. 이는 무조건 뚜리사니 앙심을 품고 쳐들어온 게 분명합니다. 그러자 곁에서 짱진회도 한마디 하는데, 어이 어이, 뚜리사니 아무리 난다긴다 해도 뚜로판이 주인장이다. 뚜로판 어르신이 입을 열지 않으면 뚜리산 그놈은 암만 날아다니고 싶어도 아이 된다 이 말이다, 알았니? 네, 그러자 짱조샹은 피식 웃는데요. 그러면요, 만약 뚜로판이 혹시라도 마적대를 관리할 처지가 안 된다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뚜로판 어르신은 이제 연세가 70을 넘었습니다. 그러자 짱조리는 그제야 생각이 나는데요. 자신이 뚜로판 양아버지한테 인사하러 올라가 본지도 이제 몇 년이라는 시간
시간이 흘렀다는 사실을요. 사실 짱솔이는 이야기를 쭉 들어온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놈이 언제 그쪽으로 인사를 하러 다닐 여유가 있었습니까? 항상 어디에 쫓기고 다니지 않으면 죽느냐 사느냐 하는 아짜짜 나라들을 보내왔었는데요. 이어 짱솔이는 이 양아버지 뚜로판이 건강도 걱정되고 또 요번 일에 대하여 한번 잘 알아보려고 한 가보려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침막한 산지고로 올라가기 전에 먼저 탄약이 부족한 점을 해결해야 했었는데요. 이러한 난시에서 거의 매일매일이 전쟁 수준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얘기한 내용은 다 큰 전쟁이었고 또 사소한 전쟁도 매일 일어났었는데요. 그 시절의 마적대들이 총기들과 탄약들을 구입할 수 있는 곳은 외국 상사들이었다고 합니다. 전에 짱조린이 털었었던 쌍탱 양항처럼 이 영국, 일본, 러시아 등 외국 열강들이 운영하고 있는 백화점에서 비밀리에 구할 수 있다는데요. 짱조린은 백은 7만냥을 내놓아서 펑텐성으로 가서 급급히 탄약들을 사들이려고 하는데요. 제일 믿음직한 사람들을 파견하여서 이 다녀오게 해야 하겠는데 그것은 바로 짱조샹이었다고 합니다. 이 짱조샹은 머리도 좋고 임기응변에도 강했으니 말이었죠. 그리고 펑텐성에 아는 인맥이 많은 후라오가와 여러 힘을 좀 쓰는 부하들까지 총 9명을 파견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 문득 뜻밖의 놈이 뛰어나와서 이 펑텐성으로 함께 가면 안 되냐고 묻는 거였었는데요. 네, 그것은 바로 이 짱징회였다고 합니다. 아우야, 나도 저 펑텐성으로 함께 가게 해달라야. 내는 이제 그 펑텐성으로 한 번도 못 가봤거든. 지금 별로 일도 없는데 나도 함께 그쪽으로 한 다녀오게 해주라야. 만약에 말입니다. 짱조린이 전에 파견한 9명만 펑텐성으로 갔더라면 아마도 아무런 문제도 없이 조용하게 진행이 됐었겠는데요. 하지만 이 뚱딴지 같은 짱징회가 갑자기 튀어나오면서 또 짱조린이 마적되는 그 위기가 닥쳤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트러블 메이커인 짱징회는 또 어떠한 대형 사고를 치게 될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잔!